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이용한 우아한 타바타 발레 피트니스를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 손으로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열 때, 앞으로 들 때 무릎 구부릴게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모이지 않게 옆으로 활짝 열어야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 자극이 골고루 오는데요. 무릎을 최대한 열면서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듯이 따라해주세요. 올라올 때는 허벅지 안쪽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라올게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 들어볼게요. 뒤꿈치 들 때 팔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호흡 내쉬며 뒤꿈치 들게요.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동작이에요.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발바닥 전체에 힘주고 따라해 주세요. 뒤꿈치 붙이고 앞으로 손 보내며 플리에, 옆으로 넘어가며 플리에하고 다리 뻗었다가 가지고 올게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을 옆으로 열어서 동작을 따라하시면 허벅지 안쪽부터 배까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옆으로 보내면서 따라해주세요. 팔 열면서 다리 뒤에서 앞으로 차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는 많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찰 수 있는 만큼 차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 상체를 곧게 펴고 동작 이어갈게요. 의자 두 손으로 잡고 다리 뒤로 들었다가 무릎 젓고 다시 뒤로 뻗어주세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고 무릎 접을 때는 옆구리에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극 부위에 집중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이 앞을 본 상태에서 다리 옆으로 들었다가 뒤로 쳐볼게요. 다리 뒤로 찰 때 무릎이 다 안 펴져도 괜찮아요. 다리 들 때와 찰 때 꼭 내셔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사선 앞에서 옆으로 쳐볼게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의자를 가볍게 잡고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동작 따라해주세요. 의자 반대로 두고 한 손으로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열 때, 앞으로 들 때 무릎 구부릴게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모이지 않게 옆으로 활짝 열어야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 자극이 골고루 오는데요. 무릎을 최대한 열면서 와이드 스쿼트 하듯 내려가 볼게요. 올라올 때는 허벅지 안쪽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올라올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 들어볼게요. 뒤꿈치 들 때 팔을 내렸다가 올라와 주세요. 호흡 내쉬며 뒤꿈치 들어주세요.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동작이에요.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에 힘주고 따라해 주세요. 뒤꿈치 붙이고 앞으로 손 보내며 플리에, 옆으로 넘어가며 플리에 하고 다리 뻗었다가 가지고 올게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을 옆으로 열어서 동작 따라 하시면 허벅지 안쪽부터 배까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옆으로 보내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하면서 다리 뒤에서 앞으로 차볼게요. 다리 댈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 많이 안 대셔도 괜찮아요. 찰 수 있는 만큼 차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상체 곧게 펴고 동작 반복할게요. 두 손으로 의자 잡고 다리 뒤로 들었다가 무릎 접고 다시 뒤로 뻗어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 볼게요. 다리 들 때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고 무릎 접을 때는 옆구리에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극 부위에 집중하면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무릎이 앞을 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가 뒤로 차볼게요. 다리 뒤로 찰 때 무릎이 다 안 펴져도 괜찮아요. 다리 댈 때와 찰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동작 계속 반복해주세요. 다리 사선 앞에서 옆으로 차볼게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자를 가볍게 잡고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동작 따라해주세요.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동그라미 만들어 바운스 두 번, 팔 열며 뒤꿈치 들고 의자 잡으며 내려올게요. 바운스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계속해서 키 커지는 느낌 유지하면서 뒷목 길게 세워볼게요. 전신 근육 모두 사용하면서 함께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들어 중심 잡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